기업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이란 고속단정이 까불면 저기 그 셧다운 시켜라. 그 왜 나온 얘기예요? 혼자 그냥 하는 거죠. 국제유가 빠지니까. 아, 그러니까 뭐 시장을 아는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뭐 아무나 때려서라도 그 가격만 올라가면 된다. 그렇죠. 어째 서 팀장 하는 얘기랑 똑같아. 좀 그렇죠. 비슷해서. 자, 일단 뭐 국제유가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기업 실적 발표도 계속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어제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했던 요인은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우리 아시아 시장에만 했을 때만 해도 국제유가가 15% 이상 막 급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장?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최근 하락에 따른 기조적 반등이 좀 나왔었고요. 국제유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무누신하고 커들러가 여름에 경제 재개를 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거다 라고 하면서 반등을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제 봄인데? 네. 봄인가요? 난 어제는 겨울인 줄 알았어요. 아, 오늘 눈 내린다 하더라고요. 참.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그 최근 마이너스 국제유가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냥 원유 뭐냐 그 저장 포화 상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만기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간 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한 대처할 만한 요인들이 많다. 이제 그거 하면서 플러스로 전환하고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처할 요인은 뭐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감산하면 되죠, 뭐. 감산하면 뭐예요? 수요가 없는데. 개 더 감산하면 되죠. 그럼 아니 놀지 왜? 그러게요. 참. 그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장 초반에 트럼프가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이거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if 그러니까 뭐뭐 하면 뭐뭐 해라 뭐뭐 하겠다 이런 거 있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말은 그겁니다. 만약에 이란 고속전단이 그 미국의 선박을 위협하면 공격해라 이거거든요. 네. 이거는 마치 그거와 마찬가지죠. 북한이 우리 땅에 1cm만 넘어오면 그 뭐, 작살 내겠다. 그렇죠. 그 작살은 그런 얘기 맞죠? 아작을 까부셔겠다. 내겠다. 아작을 내겠다. 아무튼 뭐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의 발언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상승으로 전환하고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었던 국제유가가 여기 쇼커버링이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유가 하락에 그 하락을 위해서 선물 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다 청산하면서 갑자기 그게 40% 넘게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랬다가 그 곧바로 다시 제자리로 찾아왔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발언은 큰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뭐 일시적인 40% 넘게 급등하게 만들었던 요인이긴 하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에 일부 영향을 줬을 뿐 뭐 큰 영향을 안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로 잠시만요. 자, 지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금 1분기 매출액이 7조 19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천억 나왔네요. 8천억.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 이 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1분기에 7조 1980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8천억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 출발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되면 컨센서스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위했죠. 그건 밑도는 겁니까? 그러면 살살 얘기할 걸. 그 큰 영향은 없죠. 네. 일단은 그거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그러게요. 한번 이어보세요. 왜 그러세요? 국제유가하고 그 미국 실적 얘기하고.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국제유가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슬슬 흘러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상승분을 일부 좀 반납할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 조금은 지금 시간외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거는 조금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 기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요. 이게 뭐, 이게 사실 10달러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1973년에 오일 쇼크 때 봤던 그 가격도 아닌가 몰라요. 그러게요. 예. 하도 그때 내가 어려가지고, 예. 뭐, 우유병을 빨고 있을 때라서. 자, 그러면 기회가 실적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이제 실적에서 좀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냅하고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제 스냅은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채팅 스냅챗 아, 스냅챗. 이제 거기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온라인 광고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 자본 지출을 좀 자금 지출을 축소하고 있는 축소하고 있는 게 과정이기 있죠. 때문에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광고거든요. 근데 그래도 많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 뭐 고민하고 있었는데 큰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전년 대비 44%나 급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스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업종들, 그러니까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별로 포함이 안돼 있어요, 광고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그것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죠. 알파벳,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애들이 급등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여행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많아요, 광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도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스냅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스냅만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타 온라인 기업들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했죠. 네, 두 번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거기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잘 나온 거는, 그, 사실은 1분기 안에 그 3월 달에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덮치기 전. 아, 코로나가 공격적으로 덮칠 때, 그 사람들이 공급망 중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재고를 먼저 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스타킹이 먼저 있었고. 네. 그러면서 만약에 재고가 완료가 되면, 재고 확충이 완료가 되면 수요가 급감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도체 업종들이 이 이슈 때문에 폭등을 합니다. 이게 뭐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호재성 재료, 이게 악재성 재료는 애써 다들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악재가 나올 거는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에 대한 내성을 가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최근 들어 주가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악재에 내성이 생기니까 올라가는 그 거죠.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나아지는 겁니까?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은 악재성 재료보다는 호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시장 일각에선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유가 하나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보면 그 지난주 원유 재고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1500만 배럴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재고가 70%에서 77%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나머지 것들도 이미 다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100%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5월 첫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면 이게 꽉 찬다 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뭐냐면 5월 첫주 이후에 그 수요단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 저장할 데가 없어 버리는 거죠. 지금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거의 85만 명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100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는가? 이런 또 고민이네요. 그렇죠. 뭐 괜찮죠, 뭐. 일단은 수요가 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때요? 이게 그 원유 가격이 아주 아주 떨어지면 수요가 좀 살아날까요? 스미스의 말대로? 그 수요가 살아나려면 뭔가 있어야죠.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또 사람들이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이제
그러게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경고, 그 다음에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램리서치의 매출 부진 뭐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방금 전에 그 발표됐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심한 데는 적자 혹시 뭐 이런 거까지 나왔었거든요. 어. 아니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 한 5천억,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글들이 좀 그게 시장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좀 나온 거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거기다가 매출단도 7조 미만으로 봤었는데 지금 뭐 그 이상 이런 것들 아까는 보면 아까는 컨센서스보다 못 나왔다며 얘기하려고 했죠. 근데 바로 반을 끊었잖아요. 내가? 예. 오메 막 뒤집어 씌우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럼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강세를 좀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호재성 재료에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뒷면에 깔려 있는 것들 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가지수가 계속 올라오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국제유가가 좀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향후에 그 5월 초에 이제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 꽉 차고 나면 그때도 변동성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악재성 재료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일단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게 어제 미국 증시 강세는 우리나라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 빠지다가 상승했잖아요. 1% 정도. 근데 어제 이제 추경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부채 비율을 신경 안 쓰겠다. 돈을 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대체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쉬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주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좀 준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걸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베팅은 하지 말자.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일단 차이 상승 출발 후에 매물 초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